21년도에 돼지띠분들은 좀 운세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돼지띠 내년에 신축년에는 바쁜 시기,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오는 해 운년이니까 그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것도 이득을 보겠죠. 자기가 하고 싶다든지 뭔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돼지띠분들이 예, 기에서 이제 27대죠? 27살에 초년성주라고 처음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근데 사실 보편적으로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서 결혼 정년기도 많이 늦어졌고, 예, 공부하는 것도 사회 시장 나가는 것도 많이 늦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20대 분들 자체가 지금 그냥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그럴 시기라고 보는데, 희한하게 26, 27대는 기회생들은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회생 39. 참, 기회생들이 제일 떠오르는 것들은 건강이에요. 바쁘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바빠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러면 금전적인 것도 좀 손해를 보겠죠. 그랬을 때, 움직이는 거 바쁜 해운년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해생들은 건강 유념해서 움직이면 좋은, 금전적으로 좋은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도 금전적인 걸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보다는 사실 이 나이대들은 금전적인 거, 체력을 얘기하는 거, 건강을 얘기하는 거는 그 돈을 벌기 위한 밑받침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념해서 움직이면 금전적인 효과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신, 예. 내년에 이제 신 하나가 되시죠? 그쵸? 이제 신의 생, 이제 쉬운 하나가 되는데, 글쎄요, 돼지띠, 이 신의 생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술이에요. 술. 예, 술, 노는 거, 음주 가무? 이런 게 자꾸만 보이는데, 사실 그래, 이것도 뭐, 아까 개회생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체력에 맞춰야지 놀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 50, 50 하나 넘어가는 신의 생들은 그런 술이나 노는 거에 좀 자제를 하고 집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을 해보자면 구설이 좀 따르겠죠.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다 보면 구설이 많이 따르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좀 자제하고, 바깥보다는 안단속? 가정? 그런 걸좀 신경을 써야 되는 행운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